어우 조심. 어우 조심. 유진아 돌 밟을 때 조심해. 딱 한 반걸음 뒤에서 이렇게 딱 에스코트 해주시듯 올라와 주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아름답습니다. 벌레 물렸다. 벌레 물렸지. 간지럽다. 목이 울린 모양이 하트다. 아 진짜? 두 분을 보고 있는데 왜 자꾸 미소가 지어지는지 모르겠어. 저기요? 응. 저도 이 친구를 보면 미소가 지어져. 좋다. 오늘 잘하네. 오늘 열심히 노력 중이야. 두 분은 산을 어떻게 타기 시작하셨어요? 언제 처음? 그 코로나 때? 네. 코로나 초창기 때 이제 제가 이제 개인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었는데 네. 정신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나 많이 힘들 때였어요. 그 제가 이제 취미로 원래는 운동을 했었는데 네, 네. 이제 실내 운동 같은 거를 아예 못 하게 되면서 전혀 관심 없던 이제 산을 보게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산을 이제 하나씩 가게 됐는데 이것이 진짜 산이구나 이런 게 산이구나라는 걸 지리산에서 느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리산을 자주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산을 좋아하게 됐죠. 저 산을 사랑하게 되셨구나. 너무 사랑하게 네, 됐죠. 그러면 우리 은지님은요? 저는 19년도 12월이 제 20대의 마지막이었는데 네. 뭔가 특별한 걸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한라산을 설산을 딱 처음 가게 네, 됐어요. 그러면서 와 이런 사람들이 이래서 산에 다니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그때부터 계속 거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. 지리산에서 처음 만났거든요. 우연히. 저는 그때 일행들이랑 같이 산행을 갔던 건데 처지는 일행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비바람이 엄청 막 몰아치는 그런 날씨였는데 뭔가 혼자 짠하게 사진을 찍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가가지고 네, 사진을 찍어줬던 것 같아요. 오빠랑 정상에서 대화를 그때 나눴었거든요. 그러면서 오빠를 알게 돼가지고 거의 한 반년 이상을 산을 같이 타면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연인 관계로 이제 발전이 돼서 네, 계속 산. 저 여기 지금 털 선 거 보여요? 진짜 털이 섰어요. 너무 신기해서 왜냐면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커플 분들 중에 세 분의 지리산에서 삼겹살이랑 라면을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. 그 금이야? 금이야? 사진 찍기 원래 되게 힘들잖아요. 팁을 드리겠습니다. 정장 입고 하시면 다 비켜줍니다. 와, 이 사람들은 특별하다.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. 이 사람들 먼저 찍어라. 부캐를 들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더 찍으시라고 막 해주시기도 하고. 와, 지리산에 그런 신비한 힘이 있었구나. 나는 왜. 둘이 취미가 맞으니까 네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좋아하는 거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고.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네. 지리산이 준 선물이다 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. 개인적으로 약간 인생의 목표? 그런 게 약간 내 가정을 꾸리는 거? 그런 제가 목표가 있는데 약간 오빠를 만나면서 아, 이런 이 사람이랑 그 인생을 함께 하면 뭐 힘든 거든 좋은 거든 뭔가 힘든 게 몰라. 내가 왜 그러 내가 왜 울지? 뭔가 행복한 건 더 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나 태어나서 이런 적 있잖아. 살면서 또 이런 말을 또 들을 수 있다는 게 또 앞으로 평생 살아갈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, 되게 고맙고 산처럼 예쁘게
평생 잘 살겠습니다. 산에 오르듯이 잘 살겠습니다.